안녕하세요, 포리입니다. 오늘 웬디카보라 말랩 찍고 슈퍼스타 고스트랑 같이 덱을 짜보도록 할게요. 바로 말랩을 찍어주면 공격력이 406, 500은 좀 안되고 체력이 1306, 어우 상당히 높네 체력. 조금만 더 찍으면 1500까지 될 것 같거든요. 이거는 TP 강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, 특성 같은 경우에 공격 적중 시 29% 확률로 타겟을 빙결시키고 빙결된 적은 29.5% 더 추가 데미지를 주네요. 덱은 웬디카브라, 승강기, 두억신이, 지하국대적, 요르문간드, 도한, 오피키언까지 이대로 1대1 모드. 웬디카브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게임이 일단 시작됐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도한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웬디카브라 합체. 도한이 최대한 시간을 좀 벌어주면 만화까지 더 빨리 타니까 상대 만티코어 못 잡을 것 같은데. 만티코어, 아 역시 못 잡네요. 지금 소환해주고 털려. 어, 한방. 와 세다, 진짜 세네. 오, 얼렸어. 좋아, 얘 한방일 것 같은데. 역시 그래, 저렇게 피 없는 애들은 한방이야. 얘도 한방 빡 같이 얼죠. 그 다음에 가운데 오피키언. 와,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낙뢰를 맞아도 안 죽네. 또 웬디카브라 만들어주고, 상대방이 이제 세뇌 쓸 준비 할 텐데 웬디카브라 뺏기지 마라 제발. 오케이, 일단 세뇌는 안 썼어요. 좋아 좋아, 등골 너무 좋고. 자, 지옥불 바로 없애줘. 이 상태로 지하국을 내주면은 좋을 것 같지만, 오늘은 웬디카브라가 주인공이니까 웬디카브라 내주고, 상대방 세뇌가 아 소환수, 아 소환수를 훔쳤네. 그 다음에 지하국을 이쪽에다가 소환할게요. 아니다, 이쪽에다가 가운데다가 지하국 소환. 와, 웬디카브라 공격력 400이 넘어서 터 뭐야. 두 방, 아니다, 한 방 더? 오케이. 자, 이러면은, 와, 게임 빨리 끝났네. 이번에는 덱을 살짝 바꿔가지고, 이안, 사토를 넣어서, 다시 한번 1대1 모드. 이번엔 금비 스킬을 가지고 왔고요. 바로 웬디카브라 소환을 못하니까, 이쪽에다가 이안 소환해주고, 그 다음에 웬디카브라. 상대방은 가운데 장산범을 소환했네요. 이 장산범을 웬디카브라로 바로 없애버리자. 아마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두 방에 죽을 것 같은데, 장산범. 자, 지금 소환 빡! 역시. 오, 그래도 바로 얼려줬네. 이안이 최대한 지금 시간 끌어줬고, 뭐 이렇게 해도 또 두 방 맞고 죽겠지. 피가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단다. 아 잠깐만, 금비? 자, 금비면은 28초, 26초 남았으니까 저는 오피키언을 소환할게요. 오피키언을 이쪽에다가 설치할 준비 좀 하고. 역시 너무 세다, 엄청 세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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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 한번 딱 터뜨리자. 좋았어. 어, 그래, 그래. 웬디카브라 딱 죽여주면 좋죠. 얼리고, 응급 치료를 지금 하자. 그 다음에, 자, 얘네까지 다 죽이고, 그 다음 세뇌 쓸게요. 스킬도 잡아야 되는데, 저거. 한번 해볼까? 자! 아, 이런. 스테롱으로 일단 잡아주자. 역시 쎄. 이안도 같이 위에다 보내주고. 가자. 이안이 이렇게 맞아주면은 뒤에서 스테롱이 공격을 하니까 최대한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. 이쪽에도 요르문까지. 스테롱하고
하고 요름을 같이 내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다. 오, 야, 저 피디 다는 것 봐. 어마무시하네. 오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자,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게임도 이겼네요. 이번 스킬은 정말 오랜만에 뚱비 스킬로 가지고 왔고요. 뚱비 스킬을 하도 안 써서 감이 좀 잡혔는지 모르겠는데, 한번 해봐야겠죠?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, 오! 야, 스큐터고 시두스라면은 차라리 도와는 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시두스 잡아주고, 뭐 잠깐 이 정도 얼려줘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또 스큐터 잡아주고, 이드라 타워에 배치했네. 그렇다면은, 빨리, 아니다. 아, 도안은 빨리 가면은 안 좋을 것 같아, 이거. 얘는 최대한 오래 살아야 되니까, 멀리서 공격 좀 해주고, 그 다음에 저는, 오피키언을 설치하고, 그 다음에 응원비석을 이쪽에다 타워 배치하면은, 최대한 덜 맞죠? 이렇게. 그 다음, 수호장승을 이쪽에다가 배치할게요. 좋았어. 오케이, 보안 열심히 살아주고 있고. 잠깐만, 이러면 안 죽나? 오피키언? 오피키언이, 오, 피가 안 가네? 가나? 아유, 잘 모르겠다. 이 상태로 지하구 대적 소환하면 아주 강력한 지하구 대적이 되죠. 야, 승강기 서브 잡너. 빨리 와! 뭐야! 아, 저거까지 같이 오네, 응원비서. 잘 됐다, 어차피. 와, 진짜 세다, 지하구. 야, 교환도 혼자서 이렇게 커 데미지를 많이 깠네요. 자, 수호장성을 이쪽에다가 좀 설치 좀 해주고, 다시, 보안, 소환. 아니, 근데, 또 해야 되는데, 또, 웬디카브라 해야 되는데, 웬디카브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, 지금. 멀리서 또 공격 좀 해주고, 야, 이번에는, 주옥신이 한번 내보자. 지금, 스판하는 동안 주옥신이를 못 냈으니까, 주옥신이 좀 내주고, 야, 용암방패 좀 걸자, 이거, 그냥. 웬만하면 살리는 게 낫죠. 다시 응원비서. 야, 근데 뚱비 오랜만에 뜰까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는데? 야, 이번엔 웬디카브라 사용 안 하고도 슈퍼스타 고스트로만 이겼네요.